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8번 문장삽입을 우리 내신 대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짧진 않은 글이고요. 그러니까 길진 않은 글이고요. 상당히 짧으면서도 상대적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You're in a train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당신이 기차에 안에 있고 standing 근데 서 있는 기차는 어디에 있느냐면 next to another train 옆에 있는 또 다른 기차 옆에 서 있는 그러면서 정차에 있는 기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suddenly 갑자기 너는 seem to start moving 시작하기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그때 you realize that 너는 깨닫게 된다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너가 전혀 움직이는 것은 아닌 상태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죠 It'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방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문장에서 it is가 먼저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오면 it is와 that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강조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강조 대상으로 체크하시고요 강조 대상 그리고 뒤에 있는 that절 뒤에는 나머지 문장이 됩니다 이 나머지 문장과 강조 대상은 해석하는 순서가 다른데요 요게 1번 그 다음 2번 문장의 순서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바로 강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파란색 밑줄로 1번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조 대상을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두 번째 기차다 즉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기차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죠 The illusion of a relative movement 핵심적인 문장이니까 좀 체크를 해볼게요 The illusion of a relative movement works the other way too 문장 돌아와서 illusion이란 단어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장의 위치와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인 움직임이 갖고 있는 환상은요 다른 방식으로도 또 효과가 있게 된다고 해요 work의 동사 s부터 있고요 이 동사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 방향의 또 다른 상대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예시는 다른 방향으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너가 생각하죠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Only discover that 근데 너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다? 예, 또 강조구문 나왔죠?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너의 기차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이게 only to 부정사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용법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앞에 only를 붙인 다음에 to 부정사가 하게 되면 그때는 결과적인 용법이 돼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뭐뭐 하기 위해서에 이어서 only가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된다 결국 뭐뭐 하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너가 생각하기에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딱 발견하게 되는 거는 움직이는 건 내 기차인 거죠 움직이네 근데 덜컹덜컹 내 기차가 흔들리고 좀 더 갔더니 바깥 화면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내 기차가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노란색의 it 그 다음에 to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구별한다 그래서 apparent movement 명확한 움직임과 real movement 진짜 움직임 사이에서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매우 힘들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It's easy for you if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약간의 jolt 이거는 쿵 하는 소리입니다 기차가 이제 출발하다 보면 쿵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움직임이 앞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라든지 뭔가 충격을 내가 느낄 정도로 하게 된다면 아 내 기차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Not if your train very smoothly. 만약에 기차가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란 맛이 한마디로 낯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t's not 정도 되는 것 혹은 it's not easy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자리에? 요 한 단어 자리에는 낯은 it is not easy 여기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내기 좀 힘들어요. 다음 갈게요.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약간 느린 기차를 overtakes, 즉 따라잡게 되잖아요. 그럼 너는 너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into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너의 기차는 가만히 있고 and the other train, 즉 느려 앞에서 느리게 가는 기차는 마치 뒤로 천천히 간다는 느낌까지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느려진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느린 차를 우리가 따라잡았을 때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속도와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쭉 설명을 해준 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중심, 어법 중심, 그리고 아까 있었던 노란색 문장 기억나시죠? 요 문장 The illusious relative moved the works the other way to 문장의 위치와 빈칸,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문장 삽입은 여기까지입니다.